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와 안식과 행복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은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내 신으로 떠나요 세상.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벌써 새해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제 담배 아주 안 피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 금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담배값도 올랐지만은 담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피우잖아요. 어떤 사람 금년이라는 글자 탁 보면서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담배를 피움으로써 이 자기 폐가 녹아버리고 그런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도 죽어도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심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금년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은 이제는 술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술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 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술을 안 먹기로 작정하는 사람 참 잘하는 거죠. 또 잘못된 생활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쳐서 이제 좀 더 건전하게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될 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지난해까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새해가 돼서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제 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결심을 했는데 며칠 안 가서 그걸 파괴시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꼭 해야 될 일은 결심을 할 뿐 아니라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금년의 소원이 뭡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각각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금년 소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랬어요. 솔로몬이 내 부왕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을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요. 꿈일 뿐 아니라 그것이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부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하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는데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 모든 것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우리 잠언을 솔로몬에게 전도서 잠언 그게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랴 그러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새해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 원하겠어요? 또 정치가가 돼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세상에서 한바탕 권력 행사를 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 한번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의연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될 겁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에서 그걸 찾고 다짐을 해야 돼요. 세월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요. 옛날에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다 꺼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전도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너무 그 형식적이고 너무나 그 내용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서 그리고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기도를 따라하시오. 그런데 그렇게 영접식 구원이라 그러죠. 그건 한 5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인 중에 약 75%가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거듭났냐 물으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식을 낳긴 낳는데 죽은 자식을 낳는 거다. 예?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죽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그것이 또 하나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 거듭나지 않고도 거듭난 척하고, 예.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았고 구원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히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벌써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자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짓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 탓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이 각자 자신이 내가 정말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지 속고 있는지 자신을 말씀을 비춰서 돌아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해요. 건강진단은 자주 하면서 믿음진단은 왜 안 하느냐고요. 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려먹고 또 운동도 적당한 때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할 것인지 좀 점검하고 그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네 바퀴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3륜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네 바퀴 중에 하나도 잘못되면은 없으면은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바퀴 밸런스가 제대로 맞아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안다고 뭐 되는 겁니까? 그걸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적응하고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도 확실치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찬송가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소원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4대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첫째가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전도, 넷째는 교제, 교제생활, 다른 말로 교회생활, 교회생활 안에 봉사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그것이 이 자동차 네 바퀴처럼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아니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가 예,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내용을 보면은요, 뭐 3단 논법도 아니고 조금 이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어떤지, 도대체 뭘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직접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말할 것과 이럴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네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성령은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런 분입니다. 자,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이 한문 글자에 보면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은 자 쓰면 믿을 신자. 그 참 한문자 뜻글자지요. 그런 글자가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신앙이 점점 자라려면은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 같이 갓난 아이는 오직 젖밖에 사모하지 않아요.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증거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읽어야 되는데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다가도요 몇절 읽은 만큼 잠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양식이 필요 없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냥 수박 그달기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학교 다니고 신학 박사가 되고 뭐 유명한 부흥강사가 돼도 보면은요 참 그냥 수박을 그달기 수박이 혀로 핥아가지고 맛이 나겠어요? 꼭 그런 식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요. 참 그 교장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 박사 받은 분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분이에요.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뭐 막 속기로 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정리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이건 유치원 선생 같아. 너무 차원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깨닫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그 달빛에서 보는 경치하고 환한 대낮에서 보는 그 자연 경관 경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막 성경을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을 못 깨달아요. 예? 예. 어쨌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이 변화되죠.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요. 예?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뭘 하시느냐. 우리 애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 응?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를 하노라.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해산하는 고통을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합니다. 예? 어머니는 자식을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또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평생.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이루어져요. 예? 예. 그리고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기는 났는데 예? 도무지 뭐 젖도 안 먹고 뭐 그러면은 자라겠어요? 예? 예. 영양실조 걸리고 병나고 자라지 못해요. 예. 그러면 기형아가 돼요. 예. 태어났으면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예. 그게 온 가족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 뭐 업쳤단다, 기어간단다, 뭐 상다리 잡고 뭐 일어섰단다, 뭐 걸었단다, 돌도 안 된 것이 막 뛰어댕긴단다, 응? 막 손뼉칩니다. 기뻐하듯이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죠?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고 도무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있게 하려면 구원받는 은혜는 한 분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생명을 받을 때 한 번 맞지만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고 뭐 사람이 지어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옵시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도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뭔지, 무엇이 존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 듣다가 아 저건 나더라고 하는구나, 나더라고. 물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개인을 향해서 표적 설교를 하면은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더라고 하지. 그럼 그런 말하면 예, 형제들하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들하고 했을까요? 예? 여기 없는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한 겁니까? 여기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예?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한 말씀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예, 나더러 오겠지. 감정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을 받았거든. 반드시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는 아직도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뿐 아니라 고쳐야 돼요. 예? 책망받았는데 예. 다시 그럴래 안 그럴래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 잘못된 걸 반복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라 그러죠. 구원받을 때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구원받은 것이 그 첫 번의 회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는 게 회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는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예? 바르게 함과 바르게.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마귀 사람, 예?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온전케 되는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해, 두 해 자꾸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 철부지, 갓난 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저절로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제가 다음에 자세히 그걸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거는 어린 애들은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고 할퀴고 막,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싸우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결핍하면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결핍하면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로 나타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한다는 말에 행동은 틀려먹었다. 그러면 안 되죠. 말만 아니라 생활도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거짓말하고 있네, 믿지 않아요. 예. 너 행동 보니까 아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가 정말 그 어린 아이의 티를 벗지 못했는지,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잠깐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는 거룩한데 아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한 긴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 세상은 죄투성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은 온통 죄의 투성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자꾸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 같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잖아요. 매일 샤워를 하고요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먼지나 뭐 더러운 것들이 전부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잘못하면은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그죠? 예? 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예? 그럼 씻을 수 없죠. 예? 어떤 사람 성경을 뭐 며칠 지나도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볼 시간도 없대. 너무 바빠가지고. 예? 막 텔레비전 앞에서는 뭐 시간 가는지 몰라.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은 뭐 연속극도 있고, 뭐 사극도 있고, 뭐, 에? 뭐 뉴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게 시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거기서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또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은요, 그게 너무 시간 뺏기면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시간을 악한 데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세월을 돈을 줬는데 돈을 낭비하면 죄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아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성경 볼 시간이 없대. 성경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은 매일 읽어야 돼요. 읽어요. 매일 읽어야 돼요. 하루에 4장 이상 읽도록 아주 결심을 해봐요. 금년에는 4장. 얼마 전에 제가 저 어느 은빛 작년에 회장 형제님이 저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 그분은 뭐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다 읽어요. 예. 한 번은 뭐 한 달 만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대요. 새벽 3시부터 하루에 10시간 읽는답니다. 예.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네. 그러면 대강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아 그 성질 낳고 읽었다 하자. 2장 몇 번 가다가 그만 몇 장까지 읽은지도 몰라 이제 나중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예, 어떤 건 깨닫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럼 모르는 거 그냥 놔둬요.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라면 돼요. 예.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자세히 읽어보아야 돼요. 예. 읽는 자와 듣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예.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말씀 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배우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여기 처음 오면은요, 와,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교회는 도대체 뭐 그렇게 길어도 그냥 눈 똘박똘박 해가지고 막 듣고 있어. 그것도 또 희한한 거예요. 그거. 예.
세상 지식을 배우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많은 시간을 도시락 싸가면서 어떨 때는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고 세상 지식,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냐고. 뭐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는? 놀러 가려고 그래요? 예? 예. 물론 뭐 길게 설교하는 게 꼭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예?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외우기도 해야 되지. 암송도 우리 주일 아침에 암송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얼굴 탁 들고 자신 있게 암송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아주 겸손하게 뭘 내려다 보시면서 컨닝하는 사람 있죠. 예? 예, 숙제를 안 했거든요. 예? 암송하세요. 암송.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려면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예. 어떤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욕 나오는 사람 있죠. 그죠? 건드리기만 하면 막 분내고. 말씀이 꽉 차 있으면요.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 나와. 그럼 좋겠죠. 그죠? 분이 가득한 사람은 건드리면 막 죄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면은 말씀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듣고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예. 시편 119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읍시다. 청인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청년이 그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막 욕망도 많고 혈기도 많고 생각도 많고 발랄한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즐길까?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살면은 어떻게 할까요?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죄밖에 되짓겠어요?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시작한다. 그래 살 테면 살아봐.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이 있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금세와 주님 앞에 가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요. 청년이 약 1200명 됩니다. 예? 많죠? 여기 보세요. 청년이 소보가 안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예? 지금 이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요, 청년이 거의 없이 점점 줄어들고요. 예? 우리는 청년이 점점 많아져. 그리고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전도하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할 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 보면은 예?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기를 즐거이 헌신한다 했죠. 새벽에 예, 햇빛이 비칠 때 그 새벽 이슬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 그 주의 청년들. 야, 저는 너무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 무엇으로 그 통제를 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면은 예?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고 청년의 모든 행실을 통제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1조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예, 책꽂이만 꼽아놓지 말고 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 성경과 가까워지면은 세상 죄와 멀어지고 반대로 세상과 가까워지면 성경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지고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 이 죄가 멀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들어봐야 다 아는 건데 다 그 아는 기는 아는데 지키느냐고 말이에요. 지키느냐고. 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먼저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10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어요? 이 캄캄한 이 죄악 세상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요. 캄캄한 밤에 지 혼자 헤매는 거예요. 그대로. 갈 길을 모르고. 예? 예. 성경에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이 찬송가 안에 탄송가가 있어요. 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막이 조롱하도다. 꼴 좋다. 저는 그 찬송 안 부릅니다. 우리가 길도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맵니까 우리가? 저막이 조롱하도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나는 탄송가라 그래요. 탄송가. 찬송가가 아니고. 예?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무가에 훈계하리로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그랬죠.
시편 119편 133절 그 다음 13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굳게 내 발걸음을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영어 번역에 보면은 All of my steps in thy word 그랬어요. 내 발걸음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을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어떻게 할래요? 매일 성경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밥은 하루에 세 끼씩 꼬박꼬박 찾아잡으면서. 자, 밥은 세 끼 먹으면은 성경은 네 장은 읽어야 됩니다. 약속할래요? 예. 합시다. 네 장 읽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색연필 딱 준비하고 읽는 게 좋아요. 색연필 뭐 다 필요 없고요. 저 빨간색, 그 다음에 청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갈색. 몇 가지 식감이 있으면 돼요. 뭐 웃기는 왜 웃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 예수님의 피 된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막 처음부터 칠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른다고. 표시하고 교훈에 대한 말씀은 청색, 하늘색. 생명에 관한 말씀은 녹색.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에 관한 것은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것은 이 육신, 이 땅에 속한 거니까 흑색, 갈색 있잖아요. 그런 것. 이렇게 아주 표시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은 퀘션 마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과 연결되는 성경이 있으면 다른 성경과 그 위에 기록도 해놓으면 이러면서 읽으면은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쭉 읽고 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 읽기로 작정합니다. 제일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현 자는 큰 것에도 불현. 이 성경 읽는 것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성경 읽기 싫다. 듣는 것도 별로다. 그 사람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누가복음 11장을 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죠. 그렇죠. 짐승들도 보면은요 자기 새끼한테는요 그렇게 물어다가 먹이를 막 갈기갈기 뜯어가지고 먹기 좋게 먹여주고 키우고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건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 전화로 연결되었다고 합시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희도표는 희도표는 있는데요. 절개찾기 번호 딱 1번 딱 누르면은 뭐 남편과 아내가 됐든지 자기 부모님이 됐든지 자기 친구가 됐든지 탁 연결됩니다. 그런데 직통 하나님과 직통 전화 휴대폰이 있는데 그 며칠간 한 번도 사용 안 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어. 교제가 끊어졌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지라고 하나님도 귀찮을 텐데 자꾸 뭐 졸라대고 뭐 얘기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전화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야 그만해 귀찮다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대화하기를 좋아하셔요.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직통 전화 연결시키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요. 항상 기도하고 어떤 어려우시도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하면은 예.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다. 안 됩니다. 어떤 건 당장에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뭐 한 달, 두 달, 몇 년 후에 들으시는 것도 있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져있었어요. 예?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어거스틴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저한테 돌아오세요.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예. 어떤 기도는 죽기 전에 어떤 기도는 죽은 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은 끈질기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올 모든 이 시험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도는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린이 있을 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해요. 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주기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세우고 잘못 구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잔뜩 선물을 쌓았는데 달라고 하는 게 달라고 하네. 예?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라고. 예. 왜 기도를 안 해요? 예. 왜 염려해요? 왜 낭망하느냐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실 텐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기도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응? 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아주 외우기 좋지 않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예? 백지 수표에다가 밑에 예수님 이름 사인만 딱 해서 청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왜 안 해내요? 기도를. 기도가 참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또 어렵기도 해요. 왜? 안 해.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건강한 몸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네? 또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내지 말고 예? 예. 멀리 외국에 어려운 데 선교사로 나간 가족들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예? 예. 식사 시간에도요 생각날 때마다 한 가지씩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예. 전철 안에서도 스마트폰과 좀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눈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셔요. 바쁘면 화장실 안에서 기도해도 돼요. 앉아서 하나님 냄새 못 맡으시니까. 예? 예.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쉬지 말고 하는 건 그 기도 항상 하나님과 이 교제가 계속 돼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혹 잘못한 게 없는가. 예. 기도하면은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예. 또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 기도 수첩을 펴놓고 봐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에베소서 6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이게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예.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 간절히 구하는 거 간구라 그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는 때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 예? 간절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잠잔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수님이 예?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계속 잤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나 예수 모른다고 시험에 다 빠졌잖아요. 예,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빠져요. 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기도로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치 않은 사람 아직 구원, 말씀을 들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 기도해야 될 사람들 있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형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사도는 이 성경 기록될 때 로마에서 전도하러 갔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야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기도해달라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쓰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씀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이 기도 부대가 따로 있대요. 기도. 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 전하는 일꾼들, 전도인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사들, 예?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는 목사님들, 뭐 저 파키스탄에서, 뭐 저 미얀마에서, 네팔에서, 저 필리핀에서, 에콰도르에서, 남미에서, 뭐 멕시코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또 새로이 전도되는 모든 곳들 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놈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응? 예. 기도. 예.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코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죄로. 예, 기도가 얼마나 예, 큰 힘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사도도 너희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요, 더 큰 능력, 더 큰 말씀을 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예? 정말 뭐 예?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요. 힘이 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전도인들 말씀 전하는 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인하여 보내심을 받으노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해 주셔서요, 실사이 없이 성경에 보면은 점심 잡실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다 했어요.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져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자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의 땅 끝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삭이 되었도다. 응?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안 전하면 되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려고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 중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전도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응? 예. 이제 전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사업도 그만두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모든 분들도 그 복음 전도에 같이 참여해야 돼요. 같이. 예. 그래서 나는 직장에 다닌다.
왜?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왜?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예? 무슨 일을 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참여해야 된다. 로마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은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데 그걸 안 전하면 되겠냐고요. 세월호가 파손될 때에 에? 그 많은 사람이 300여 명이 아니 아직 그 안에 예? 같이 있는데 선장이나 선원들이 지만 살라고 도망 나온 사람은 살인죄로 판결받아가지고 지금 예? 같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 사람들이 사람 죽였습니까? 안 죽였지만은 왜 살인죄가 됩니까? 도와주면 살 텐데 살 수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예?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예?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마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 마음을 예? 통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네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사망을 끌려간 자, 살육하게 된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지옥 가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지 마라.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행한 대로? 전도 안 한 죄. 응?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예,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입 딱 닫고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이 살면은 예? 거기 책임이 없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귀중하니까 그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누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한 사람 영혼을 건질 수 있겠어요? 최고 부자가 한 사람 영혼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로켓을 쏘아 올려서 화성에 보내고 달에 보내고 천체에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 한 사람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게다. 누가 할 겁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침물을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복음 전하는데 많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교사를 보내려면 항공료도 있어야 되죠. 예? 집도 구해야 되죠. 집회 장소도 얻어야 되죠. 전도비도 있어야 되죠. 예? 많은 우리가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예. 그래도 급 안 됩니다. 막 선교사 예, 지원하면 다 보냅니다. 최우선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지원을 다 합니다. 엄청난 이 재물이 복음 전하는 데 듭니다.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재물도 이 복음 전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선교 회비도 하고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11조하고 선교 회비 내고 세계 선교 헌금 특별 헌금도 하고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귀중하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귀중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물질 하나 쓰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쓰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 바치는 헌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 안 해도 다 하긴 뭐 잘 되는데 뭐 그래요. 자기 안 해도 다 할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지 손님입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새해에요 이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최소한 10분의 1은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기본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 11조도 아직 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10분의 1은요 9개는 내 거고 1개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9개가 내 겁니까?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살사니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열이라는 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뭐 전부를 말해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가 10분입니다. 나머지 9개를 가지고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머지 9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사람 하나는 바치지만 9개 돌진한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돌진하시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10에 5조도 바치고 뭐 10에 몇 조 할 것 없이 자기와 자기 가족 사는 것 최소한 그것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바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목숨을 못 바치는데 또 그건 못 바쳐요.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뭐 할 겁니까?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바쳐서 그것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진다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르의 재물로 친구라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을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이를 영접하리라.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들이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들이 우리를 다 알아봅니다.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지 저 형제자매들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 서로 영접해주고 감사할 겁니다. 아마 다른 영혼을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말이에요 아마 천국 가서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중요한 자기는 구원받았어도.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하는 시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든 말든 뭐 관습도 안 해요. 하나님과 나와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양심을 따라 사는 생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인색하면은 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만 남겨놓고 복음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재물의 가치는 점점 가치가 떨어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건 제로로 돌아갈 거예요. 제로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진 것을 최대한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가 뭘 할 것을 결정해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인생한 마음을 꺾어야 돼요. 십일조도 정확하게 하고 성교 헌금도 세비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좀 특별히 돈이 생기면은 그것을 위해서 세계 성교 헌금도 저도 해마다 정합니다. 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나는. 보험전은 내 카드 있지만은 자동차 기름 넣는 거 외에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뭐예요? 보험료라는데 내가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감채 놓을 겁니까? 뭐 어디다 쓰려고요? 준비된 게 있으면 그걸 전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니까. 자, 우리 희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인생하면은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여러분이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도 갖고 사는 목적도 갖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해야 될 성도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기회만 있으면 또 모여서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돕고 전도하는데 의논하고 계획도 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 사람 가까이 해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교제 안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선도들과 교제 미워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싫다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있으면 이제는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랑하고 서로 돕기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고 욕하고 왜 시기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다 떨쳐버리세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육신도요 부모 형제 생명으로 엮여졌는데 싫다고 헤어질 수 있어요? 집을 뛰쳐나갈 수 있느냐고요. 싫으나 고나 같이 가족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혈육으로 하나 되기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교제 안에서 봉사, 희생,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혼자서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또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와 봉사, 이 모든 생활에 우리의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